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가스라이팅 시전했지만 실패해버린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합가를 하기 위하여 우리 며느리는 착하다! 이러면서 대놓고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지만 아니지 할매 어림도 없어. 깔깔깔깔. 원제. 나보고 착하다고 우기는 시어머니. 아까 예전에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걸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 아들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저도 막내 며느리입니다. 지금은 결혼 5년 차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을 하면서 관뒀고 그 뒤로 쭉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상황은 대충 이렇고, 지금부터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당신의 다른 며느리들, 즉, 저희 형님들이랑 진짜, 허구 한날 말도 안 되는 불나만 일으키는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보면서, 어우, 나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그저 남편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2년 전이었나? 어느 날 하루는 저한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개뜬금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형님들하고 싸우고 저한테 전화를 한것 같았어요, 느낌이. 편하게 음성체, 아니,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아이고, 참 망할 것들. 하나같이 마음이 안 든다. 아무래도 나는 이제 막내랑 꽁꽁이 너랑 같이 살아야겠다. 저것들이랑 다르게, 그래도 꽁꽁이 너는 애가 참 착해서 나는 그게 좋을 것 같다. 예? 어머님,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착해요. 아니다. 내가 보기에 네가 그래도 공부도 좀 많이 했고,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내가 안다. 너는 착한 애다. 어머, 어머님, 저를 정말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 진짜 아예 하나도 안 착하다고요. 아, 글쎄, 내가 다 안다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예전에 꽁꽁이도 그랬다. 네가 착해서 결혼한다고. 알겠냐? 에이, 그때 제가 착하게 했었던 건 가식이죠. 저 진짜 안 착해요. 정 믿기 힘드시면, 지금 다시 한번더 물어보세요. 분명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 정도면은 정말 착한 거다. 요즘에 너처럼 착한 애가 어딨냐? 저 망할 것들만 봐도 알수 있다. 어머, 진짜 진짜 모르시는구나.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쌈딱이란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어머님, 저 진짜 안 착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충 이렇게 시어머니는 자꾸만 너 착하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아닙니다. 안 착하다. 이렇게 한참 동안 씨름 하다가 끊었는데요. 정말 웃기는 건 어머님이 저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바로 아들, 저희 남편이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고, 이걸 정말로 물어봤나 봐요. 착한지 안 착한지. 그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저를 딱 보자마자 뭐가 그리도 웃긴 건지 완전 싱글벙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야! 자기 아까 우리 엄마 모시기 싫다고 했다면서, 엄마는 자기가 그래도 착하니까 우리랑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착하다고 바락바락 우겠다고 하더만. 맞아? 이러길래, 맞아! 이랬더니 또 웃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안 착해! 라고 했어. 너 진짜 못돼 처먹었다고. 같이 살면 엄마만 죽을 거라고 했지, 내가. 엄마 힘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것 때문에 뭔가 쎄했던 건지, 그 다음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고요. 아니, 오히려 저를 이제 멀리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뭐 저로서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깔깔깔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쓰니 철벽가드 정말 잘했고 남편도 나이스 어시스트. 2번.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착하다는 말. 이거 진짜 싫어요. 나는 착하니까 좀 당해도 웃는 얼굴로 참으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나를 낳고 키워준 우리 엄마가 같이 살다 해도 싫을 판국인데 뭔 시무랑 살아. 미친 거 아니야? 3번.
아이고, 이 할매 가스라이팅 하다가 실패했네. 그나마 제일 만만해 보이는 막내 며느리 조져가지고 수족처럼 부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저러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깔깔깔깔. 4번. 아니, 며느리가 착하면 돈이나 상을 줘야지. 왜 거지 같은 폭탄을 주겠다는 거요? 고통을 주는 거냐고, 왜? 5번. 쓰니 방어 진짜 잘했어요. 남편도 완전 멋지고. 야, 근데 시험에 개수작 장난 아니다. 어우, 진짜 싫어. 6번. 전에 우리 시어머니도 저한테 착하다면서 뭐 성격도 유순하니 뭐 착하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다 이러면서 같이 살자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길래 네, 그래요 어머님. 사람이 웬만하면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저는 어머님이랑 학관은 안 해요. 나 불편한 거 싫거든요. 이러고 그냥 거절했어요. 7번.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맨날 약하다고 했어. 몸 약한 며느리를 살뜰히 보살피는 자기 자신에게 심취한 분이었죠. 아이고, 몸도 약한 네가 우리 며느리 몸도 약한데 맨날 이런 소리 하고 또 자기 아들한테도 괜히 우리 꽁꽁이 몸도 약한데 엄마가 걱정이 많다. 너무 걱정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키164, 몸무게 56kg고 항상 언제나 늘 튼튼했거든. 아기를 낳으니까 아이고 몸도 약한 게 애를 낳았네. 이런 소리 하셨는데 진짜 박장대소했어요. 당신 보기에 그렇게 몸이 약한 저 아기 낳고 석달 뒤에 주치의 허락하에 원래 하던 운동, 킥복싱 하러 갔습니다. 6년 동안 취미로 했고요.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본 사람이에요. 또 그전에는 헬스랑 크로스핏도 열심히 했는데, 인바디가 여자 축구선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순이 시어머니는 뭐, 다른 뭔가 원하는 거라도 명백해 보이지.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연약한 며느리를 보살피는 마음 넓은 시어머니 포지셔닝이라서, 웃기기만 했죠. 오죽하면 아들도 질려가지고, 엄마, 아씨, 그만 좀 해! 우리 둘이 싸우면 내가 진다고! 제발 그만해! 부끄러워! 이랬다니까요. 그래도 이 시어머니 착한 분이네. 완전 못돼 처먹었어! 이말왜 이렇게 웃기냐? 깔깔깔깔. 너는 착하다! 이 말은 내 말에 고분고분 잘 따르는 종견이다! 두 번째 사연. 이 사연은, 좀 뭐랄까, 반대되는 그런 느낌의 사연입니다. 원제. 아니, 시동생이 형수한테 이런 말도 못하나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남친과 관련된 일인데요. 저희 남친이 형수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뭔 일인가 싶어 들어봤더니 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친네 부모님은 굉장히 연로하세요. 그런데 장남이 형네 부부가 안부 전화도 안 하고 잘 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친 형은 사람이 되게 둔하고 말도 되게 안 통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남친이 나섰대요. 부드럽게 형수님, 저랑 대화 좀 합시다. 이러면서 지금 부모님 두분다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가서 좀 챙겨주고 모셔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걸 이런 치하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남친 형수는 지금 애 하나 키우고 있는 전업이거든요. 저는 남친과 결혼해도 일 계속할 거고요. 저희 둘다 아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형수라는 사람이 남친한테 지금 감히 어따 대고 이딴 미친 소리를 꺼내는 거냐며 건방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욕설을 왜 하는 거야? 그냥 싫으면 싫은 거지. 대놓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수라도? 저도 며느리가 될 거고, 또 그래 되면 우리 두 사람 형님 동생 되겠지만,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심하게 말을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참고로 저희 남친이 자기 형수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해도 돼요? 댓글 1번. 아니, 쓰니야, 너 지금 여기다 글쓸 시간이 어딨니? 어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 모실 생각을 해야지. 2번. 그래, 진짜 못돼 처먹었다. 그러니 네가 얼른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들 모시고 살아. 그러면서 아주버님한테 생활비도 좀 달라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 별거 없잖아. 3번.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형수네.
어쩔 수 없다쓰니 네가 얼른 결혼해가지고 모시면 될 것 같아. 빨리 서둘러라. 깔깔깔. 야, 지금은 이게 그저 남의 일로 보이지? 그 형수님 입장이 나중에 네 입장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 부모를 어떻게 남한테 모셔달라 말을 할 수가 있어? 하, 고작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뭐 자기 형한테, 장남한테 재산 다 물려주겠다 하면 똑같은 자식인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 또 모시는 일에는 형이 우선인 건가? 동생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모셔보라고 해. 아, 그렇지. 네가 얼른 결혼해가지고 네 남편이랑 같이 모시고 살면 되겠다. 5번. 어디 건방지게 감히 형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딴 건 지 형한테나 하라고 하지. 뭐, 나이 어리면 뭐, 형수님이 재수씨가 되는 건가? 아우, 미친, 욕 나오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지가 먼저 근처로 이사가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지가 먼저 하면서 말을 꺼내도 좋은 소리 안 나올 판인데 이 거지 같은 게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모시라는 거야? 6번. 이거는 형수가 잘못한 게 맞아요. 싸가지 없는 여자네요. 남친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시부모님 하늘처럼 모시고 살고 제대로 네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세요. 7번. 애를 안 낳을 거라고? 그럼 더 잘된 거네. 애 대신 시부모 키우면 되겠구만.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안 그래? 깔깔깔깔. 만약 내 시동생이 저딴 소리 했으면 남편한테 맞아 죽었다. 9번. 쓰니야, 아무리 남미세라 해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형의 처한테 저지랄을 한다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형수님한테도 저럴 텐데, 저러는데 아내가 될 쓰니한테는 뭘 강요할지 지금 네 어깨 위에 얹고 다니는 그걸 좀 써보라고. 하, 답이 없네. 야, 설마 두 번째, 이거는 주작이겠죠?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야, 그러면 뭐 빨리 집 가야지. 감사합니다. 축구 어떻게 됐나?